아, 실망하면서 마이산 탑사까지, 광양에서 마이산 탑사까지 오는데 1시간 17분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마이산 탑사 주변 탐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요. 입구에 이렇게 통일 기원 약사 열애 불이 있어요. 불상 중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는 불교의 조예가 깊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약사 열애 불은 말 그대로 이제 치유의 그런 치료하고 이제 그런 쪽 불상인 것 같아요. 아, 여기 바로 이제 입장권 끊고 들어왔는데요. 너무 하늘 너무 예뻐요. 잠깐 신랑 실종 됐다가 이제 인제에서 만났습니다. 아, 한가롭고 여유롭고 너무 좋네요. 입구에 이렇게 벚나무 터널처럼 가로수들이 이 걸어서 들어가도 완만하니 참 좋습니다. 옆에 이렇게 또 걸을 수 있는 신앙길을 산책로를 만들어놨어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햇빛이 쨍쨍하고 매미 소리 울고 매미 소리 우는 소리 들리죠? 그래도 걸을만 하니 좋네요. 많이 더위가 많이 안 느껴지고 큰 나무들이 이렇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미슐랭 그린 가이드 만점의 경관을 자랑하는 명소. 오늘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줘요. 옆에 망초가 한들한들 거리는 게 보이죠. 입구에 저수지가 있답니다. 오리배도 타고 아주 평화로운 풍경이죠. 저기 멀리 보이죠. 봉우리 두 개 귀처럼 보이죠. 앞마이봉 숨마이봉 하나 봉이 두 개 있어요. 당겨볼까요? 산에 저렇게 움푹움푹 패인 것처럼 그냥 돌산이 바위산이 탑사 가는 입구에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 오리배 타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다, 평화. 너 구멍 맞네, 이제 맞네. 타포니. 토끼 귀같이 앞마이봉 숨마이봉. 여기서 보니까 귀엽다. 여기서 보니까 귀여워.
그래서 암수 말벙이래잖아. 여긴 산책로를 한 1km 정도 가볍게 편안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타파 입구 모습이에요. 이 은사시 나무 좀 보세요. 은사시 나무예요. 은사시는 버드나무과이고요. 잎 뒷면이 이렇게 하얗죠. 하얗게. 바람이 불면 더 예뻐 보일 텐데, 저 하늘이 쨍쨍한데 너무 예뻐요. 은사시나무 플라타노스 잎 비슷하게 생겼어요. 잎 뒤쪽이 하얗죠. 이렇게 뽀예요 뒷면이. 은사시나무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흔히 볼 수 없는 나무예요. 아주 오래된 호목나무고요. 이끼가 많이 되죠. 저 멀리 삽바 모양이 보이죠? 약간 이색적인 이런 풍경이랍니다, 여기가.
제가 이 절벽을 타고 오르는 저 능수화를 보기 위해서 왔거든요. 네, 원래 능수화가 피긴 했는데 많이 풍성하진 않네요. 그래도 예뻐요. 이 절벽 높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는 건물이 저렇게 있죠. 바위 밑에.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지. 암벽이 암벽에 한 3분의 2 선까지 이 능수화들이 다 올라갔어요. 쉬우니까 쉬우기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이렇게 비춰지지 않는 그런 풍광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진안 마이산 파스타 풍경입니다. 칠 줄 모르는 저 능수화의 생명력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죠. 이 탑사를 조성하신 이감령님, 이감령 조사님 조명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약간 어둡게 보일 것 같아요, 여기. 이 담쟁이 덩굴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 담쟁이 덩굴과
그 옆에 능성어가 있죠. 이 벌 소리가 꽃이 있으니까 벌이 엄청 왔나 봐요. 벌 소리가 그냥. 이 담쟁이 꽃이 피어 있으니까 이 담쟁이 꽃은 벌 기회가 별로 없죠. 그렇게 생겼답니다. 근데 여기서 벌들이 여기 속에 다 들어가서 지금 꿀 따고 있어요. 벌 소리 들리실 거예요. 엄청 많이 들. 담쟁이 꽃도 막 떨어져요. 담쟁이 줄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시작되는 담쟁이 줄기예요. 제 손가락 같고, 제 손가락이 요 정도예요. 담쟁이 줄기가 엄청나죠?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올라가요. 담쟁이 도정아님의 시. 오를 수 없는 벽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손에 손을 잡고 올라봅시다. 빠지고 또 빠져도 잡고 또 잡으면 끝이 오겠죠. 이 담쟁이들처럼. 이감룡 처사께서 3년에 걸쳐서 공을 들인 두 개의 탑입니다. 정말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셔요. 제가 탑사 제일 위쪽까지 올라와서 계단이니까 숨차네요. 왔으니까 맨 꼭대기까지 왔다 가야죠. 이런 작품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멀리 보이는 마이산 모습이 너무 멋있죠.
감사합니다.